아이고, 이렇게 아침 술 한잔만 해장하셨나 보네. 아이고. 이거 불 때는 것도 막 힘드는 거지, 오빠. 저쪽에서. 저기 그냥 술만 한잔 하셨어요? 그만 그 뜯어 먹고. 야, 날씨가 엄청 추웠었네. 이렇게 꽝꽝 얼은 거 보니까. 야, 아이고. 아, 이렇게 추운 거는 생전 처음이지요? 이렇게 추운 거는 생전 처음이지요? 예. 아, 그럼 이렇게 추운 날, 추운 거는 뭐,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번이에요? 아, 이 오래가요? 어허, 아이고. 저녁에는 방이 다 그 저기 그거는 어제 안 떼셨었나 봐. 그 화로. 아, 넣고 아침에 이렇게 아, 아침에는 꺼져서? 예, 추워서. 아, 눈도 엄청나게 왔네요. 한 40cm, 50cm? 예, 예,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엄청나게 왔네. 어제 뭐,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 다리가 좀 아파거든요. 아, 다리. 다리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명절시로는 어째 가시는 거예요? 모두지 아들 데리고 오는 중이더니 봐야 돼. 어, 전화. 근데 눈은 다 녹았더라고요, 오는 뒤는. 저는 눈 많이 안 왔다더라고. 예, 예.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많이 왔더라고요. 이건 안 다 뛰게 한 거 같아요. 아이고. 참. 아, 뭐, 어르신, 뭐, 슬슬 가시야 가뇨? 가야지.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아들, 뭐, 밖에 오니까. 가, 갈까 말이지. 그렇지. 아이고, 참, 대단하셔. 하여튼. 하하하하. 하기야 또 그 재미지요. 그렇지요? 그 손자들 그런 때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세뱃돈 또 손자들이 인전 저, 인전 손자들한테 그 한 돈 막 나온 거 하나 나니까 뭐 뭐지 이제 결국 때 그 처살 봤어. 아들 모든 돈 받는 거. 돈을 아마 뭐지 뭐 직장도 잡았다. 아. 그건 뭐 부산 그거에 남편하고 같이 한 거 잡았어. 아이고 내일 또 저기 어르신 또 돈 많이 들어갔네. 또 아드님이 주지, 따님이 주지, 뭐, 여기저기서 돈 뭐, 많이 들어갔네. 그럼 받으면 또 이제 손자들한테 가는 거지, 그죠? 그 손자들한테 용돈 줘야 되고, 뭐, 그때는 한 100만 원 투자를 해야 돼. 아이고, 100만 원? 야, 그쵸. 뭐, 그쵸. 아이고. 술도 뭐, 가면 뭐, 해먹히잖아. 뭐, 잘 먹으라 줘야 되고, 뭐. 그러면 돈 100만 원 거절 안 가고. 그래도 먼저보다는 날씨가 푸고요. 눈은 왔어도. 어제는 날 그동안 오늘 추워. 어제는 날 눈도 그랬거든. 아, 어제요? 어제는 날 좋았어요. 밤에 들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제 강원도 고정감이로 왔다. 어제요?
요새 4년도 참고 뭐든 이렇게 이렇게 요새 장들은 할 일 없어. 그렇지요. 뭐, 뭐. 아이고 불 금방 다네. 자. 배 또 또. 아이 손에 또 금방 다. 뭐 물 물은 있어요? 물은 있잖아요. 꽉 찼잖아요. 저 고등학교도 빡빡 그랬지 뭐 물은 어, 네. 빈바는 해무들은 막 가만히. 해무는 뭐 물은 이거. 이거 까매 물은 저런 것 같아 보여야지 막 그. 물 넣고 빼가지고. 아무 조금만 됐지만 손에 거머리 지금. 아이고. 자꾸 몸이 움직여 자꾸 소화가 벌. 자꾸 몸이 먼저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렵지. 예, 그러니까 춥지, 추울 수밖에 없지. 예, 떨리 떨고. 그러니까 술을 자꾸 그냥 술을 먹어요. 아, 여기 물 물이 없네. 이거 이따 다 떠오야겠네. 아, 거기 있어. 아니 여기 물이 없어. 이거 다 채워놔야 돼. 안 가도 돼. 자꾸 나도 얼어서 당 터진다고. 아, 얼어서 터져요? 그럼 터지지. 자, 방에 갈 때는 방에 싹 불러가야 돼. 이야, 아, 물을 이제 비우고 가야 한다고요? 아니, 군대 방에서 일러야 그냥 손이 터진다고. 아하. 물도 마실 필요 없어. 그렇지, TV에서만. 얘는 작업은 그대로 보세요. 그렇게 사진에선 봐가지고 건강하시네. 아, 건강하시지. 아우 세상에 나 이런 거. 아, 이거 안 적이시오? 커피 한 잔 안 드렸잖요. 네, 내 참극게요. 내 참극게요. 어떠셨지? 뭐, 나 타도 거기. 난 연기 좀 나가야 된다. 아, 연기 나가야 한다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찾아야지. 무릎 좀 많이 아프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간다니까 양견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무릎 아파서 아 그 자석 그 무릎 낳는 자석 그 사왔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메이커를 사갖고. 내가 할아버지. 여기 그냥 고민을 좀 하고. 예, 여기 저기 아주 좋은 거 사왔어요. 그 차시라고. 그럼 혈액순환 잘 되고 괜찮다고. 그거는 가방에 계시죠? 어 가방 있어. 이따가 붙여드려. 붙여줘야지. 방법 알려줘야지. 오래 차셔. 그리고 이거 한번 차면요. 일주일 동안 한테 이렇게 혈액순환이 피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대로 괜찮네. 나는 이제 고기 마파가 약 그런 먹지. 어, 맞지. 먹는 건 아니고. 아이고 그럼 하여튼. 고기에서 다 오는 거야 병이 지금 이제 나. 아니 그냥 이마에 고비더라고. 맞아요. 아. 아이고 우리도 아프요.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얼마나 저 먹어서 그래도 엄청나게 건강하신 거지. 어려서부터 일하는 앉으시오. 앉으시오. 커피 한잔 이제 드시고 이제 뭐 좀 드려야지. 문 닫고 돌으세요. 예. 저게 거기에 다 말해 그게 묶음하거든요. 문 닫아서 뭐 깨놈들 한 개만. 아 조금 냄새 빠져야 할걸?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기타 나갔어. 이 나도 벌금 내야 살 거나. 이놈 우리 고대고 고운하지. 그 낮에는 계속 붙여놓고 그 사는 거야. 어제도 하나도 붙여가지고 꽈 먹고 뭐 고기가 뭐 해놓고 먹고 가버린 거야. 사도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고맙고요. 난 완전 참기는 고장 없는데 난 고병이 아파서 그걸 먹거라. 술은 뭐 만들 먹어 다 먹는데 고병이 아파가 요새 가만히 안 돼. 그러니까 저번에 무릎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 아 뭐 그럼 요새 먹고는 작년부터 비슷해. 올해 작년부터 그렇군요. 작년 무슨 했어? 작년 그래가 내 집사인데 뭐 납 올라가지고 안 차고 올라.